우리 제품 샘플 홈보글들이 다 덮였어요. 어, 명자야. 야, 이게 다 뭔 일이야? 우리 가게 손님들은 샘플 줘도 싫단다. 나도 봤어. 이제 어쩔 건데? 이런 집 벌릴 사람 누군지 뻔하잖아. 수습해야지. 뭘 어떻게? 내가 예전에도 당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어. 일단 끊어, 명자야. 나 이럴 시간 없어. 노크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? 당신이야? 당신이 나에 대한 흑색 선전을 하는 거냐고.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마침 잘 왔어. 할 얘기 있었는데. 어머니 때문에 세희 씨하고 나 다시 적현제로 들어갔어. 그래서 뭐? 적현제에 들락거리지 말란 거야? 아침 저녁으로 운전치 않은 정신 가진 분 다시 부딪힐 생각하니까 정말 미쳐버리겠거든. 말 조심해, 차유민. 당신 어머니야. 나 그렇게 효자 아닌 거 알잖아. 당신도 어머니 모셔가기 싫다고 하고 나도 별 방법이 없어서 말이야. 어머니 요양원에 보낼까 하는데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직 회복도 덜 된 분을. 그럴 수 없어. 당신이 의사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. 당장 내가 죽을 것 같다고. 안 돼. 절대 안 될 소리야.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정해. 차유민! 근데 말이야. 원한다면 당신이 정하게 해줄 수도 있어. 뭐?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기 싫으면 잊지 말고 여기서 나가는 게 어때? 너한테 달렸어, 오순나. 여기 머물면서 어머니 어딘지도 모를 요양원에 보낼래? 아니면 깔끔하게 나가서 어머니 보면서 살래? 당신 정말... 선택해. 어머니야? 황룡이야?